신기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관객과 제가 가진 감정을 소통하려고 하는 거고, 또 하나를 굳이 얘기하자면 해피투게더. 저는 혼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는요, 저한테 있어서 부는 행복이에요. 그 가치를 다이아몬드로 제가 표현했어요.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. 일단 화면이 커요. 그래서 제가 이동하면서 스케치하고 작업하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또 스케치를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섬세하더라고요. 제가 러프하게 그림을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릴 때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. 그 스마트폰이면서 아트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는 그래서 노트가 처음이라고 생각해요. 아티스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.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수 없는 이미지들을 창조해야 되는데 캔버스를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. 지금 갤럭시 노트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. 라이트 패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갤럭시 노트를 보는 듯한 이 선명함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. 갤럭시 노트 아트페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아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.